브라더미싱 소잉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오늘 배울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선 곡선 받기, 지그재그 노루발, 모노그래밍 노루발, 오버롱 노루발, 블라인드 노루발, 단추구멍 노루발, 단추다리 노루발, 지퍼 노루발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브라더미싱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직선받기의 재봉 심화 연습과 상황별 쓰임새가 다른 다양한 노루발의 종류를 다뤄볼까 합니다. 박음질은 재봉 방식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데요. 미싱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맞는 노루발을 사용해야 바늘단 모양의 퀄리티도 좋고 더 편리한 재봉을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지그재그 재봉이 가능한 기본 노루발부터 모노그래밍 노루발, 오버롱 노루발, 단추다리 노루발, 단추구멍 노루발, 지퍼 노루발, 블라인드 노루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미싱의 기본으로 구성된 노루발 7개네요.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선 곡선받기 재봉 심화 연습 들어가 볼게요. 일반 직선받기보다 난이도가 있는 곡선받기의 경우 초보자들이 시도하기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먼저 이 그냥 원단을 따라서 제 의미대로 곡선을 박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곡선을 해볼까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물결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삐뚤빼뚤합니다. 재봉은 연습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실이 박히는 길을 그려주는 거예요. 원단에 펜으로 그리면 지저분하고 세탁시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재봉 전용 부자재인 수용성 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물에 쉽게 지워져서 재봉 시 원하는 위치마다 선을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세탁하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한번 원단에 원을 그려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좌측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원하는 속도로 레버를 맞춰 최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곡선 받기를 하는 경우에 이 발판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속도를 최대한 낮춰보고 재봉해 보겠습니다. 발판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이 속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이 버튼으로 했고 나머지는 발판으로 해보겠습니다. 노루발을 조금씩 들면서 제가 여기까지는 버튼으로 했고 이렇게 아래는 발판으로 페이스를 좀 조절했습니다. 버튼으로 움직이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곡선을 재봉할 때는 이 노루발이 조금씩 들려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이 레버를 손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원단이 지나갈 때 그 자리를 살짝씩 틀어주시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노루발이 움직일 때 선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 보니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노루발을 소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안전
다치지 않기 위해 누르바를 교체해 줄 때는 먼저 미싱 전원을 끈 후에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누르바들 중 첫 번째로 만나볼 누르바는 바로 제이 지그재그 누르바인데요. 이 지그재그 누르바는 직선 바퀴와 지그재그 패턴을 넣을 수 있는 누르바입니다. 이 누르바를 보면 이 홈을 기준으로 제자리 또는 좌우로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곳 가운데를 보면 핀이 이렇게 가로로 있죠? 이 핀을 이 누르발 홈에 끼워 장착하는 방식이죠. 자리를 맞춰서 내려주면 장착이 되었죠? 이 지그재그 누르발은 지그재그 스티치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데요. 땀 폭과 땀 길이 조절로 원단과 원단을 서로 이어 붙이는 패치워크를 작업할 때 주로 이용한답니다. 이렇게 재밌는 패치워크 작업을 해볼 수 있겠죠? 그중 두꺼운 원단을 제공할 때는 큰 땀 길이로 제공을 하고요. 좀 얇은 원단을 제공할 때는 주로 작은 땀의 길이로 촘촘히 제공하곤 해요. 지그재그 누르발만의 꿀팁이 있는데요. 누르발 좌측에 이 검정 레벨링 보이시나요? 이게 왜 있는지, 어떤 용도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두껍거나 겹겹이 있는 원단 위에 이 누르발을 내리면 원단과 만나면서 이 누르발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레벨링 버튼을 누른 채로 내려주면 평평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첫 단부터 고르고 일정한 재봉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냥 내렸을 때 노루발이 뒤로 조금 꺼지죠. 그런데 이 위치 그대로 이 검정재 레벨링 버튼을 누른 채로 수평이 꺾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청지도 예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누르발은 플라스틱 누르발과 쇠 누르발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재질은 일반 쇠보다 잘 미끄러져서 마찰력이 강한 원단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모노그래밍 누르발, N 누르발이라고 불리며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 N 누르발은 여기 가운데가 투명하고 크게 뚫려 있다는 특징 때문에 주로 장식 스티치를 할 때 사용되는 누르발입니다. 직선 바퀴를 할 때도 자주 사용되며 스티치는 장식 요소가 많기 때문에 원단 위에 박을 때 스티치 모양이 잘 나오고 있는지 보기 편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일반 지그재그 노루발을 사용해도 문제없이 스티치를 박을 수 있지만 작업 중 박히는 부분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장식 스티치를 박을 경우 미싱의 속도를 천천히 두고 원단을 살짝 잡고 작업해주는 게 좋습니다. 짠! 꿀팁으로 만약 어느 정도 손에 익어가고 미싱 속도를 조금 올리고 싶다면 부직포형 자수심지 를 원단 뒤에 붙인 뒤에 속도를 올려서 작업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장식 스티치를 박아 볼게요. 다이얼 미싱과 다르게 이 브라더 전자 미싱은 패널 전면부에 스티치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62번 패턴을 박아 볼게요.
원단 힘을 이 부직포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를 지나갈 때 원단이 고르게 지나가지는 거죠. 이 부직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량 부직포가 있어서 덧댔거든요. 수용성 심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세탁했을 때 심지가 자연스럽게 물에 녹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모델에는 기본 스티치와 장식 스티치 위주로 패턴이 있어요. 다른 모델에는 이니셜 스티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원하는 이니셜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조금 전처럼 재봉 시작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재봉이 될 거예요. 이 오버록 노르발은 재봉 시 마지막에 이 원단의 가장자리를 올이 풀리지 않도록 지그재그 모양의 오버록 스티치를 활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노루발이에요. 오버록 미싱이라는 전용 미싱이 따로 있지만 미싱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적으로 부담도 되고 취미나 이제 처음 배워가는 과정인 분들에겐 이 오버록 노루발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여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오버록 노루발을 사용할 때는 이 땀폭이 3보다 커야 해요. 이 땀폭이 0에 가까울수록 바늘이 이렇게 중앙에 오는데요. 오버록 노르발은 지그재그 노르발과는 다르게 가운데 핀이 있어서 바늘이 닿아서 부러지거나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싱 전에 꼭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핀은요, 원단의 가장자리를 맞춰 주었을 때 원단을 눌러주어 바늘이 좌우 왔다갔다 하면서 생기는 끝단의 말림 현상이나 손상, 울풀림 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또한 이 오버록 노르발을 끼고 직선바퀴와 같은 패턴을 작업하면 이 부분에 바늘이 부딪히면서 부러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꼭 오버록 노르발을 장착했을 때 지그재그 패턴의 스티치로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페달링이 가이드 있죠? 미싱 중에 원단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줘서 깔끔한 오버록 재봉을 도와준답니다. 쥐 노르발과는 다르게 가이드가 없는 이런 지그재그 노르발의 경우 가장자리 위치를 잡는 게 어려워요. 이제 오버록 스티치를 선택해서 한번 작업해볼까요? 브라더의 전자미싱은 이렇게 사용자가 쓰고자 하는 스티치 패턴을 선택하면 J, N, A. 알맞은 노르발이 이 LCD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봉쇄를 하실 수 있답니다. 저는 아까 G 노르발로 뜨는 이 7번 스티치 패턴을 작업해 볼게요. 장착된 오버록 노르발 사이에 이 원단의 끝부분을 노르발 이 가이드 부분과 맞닿게 놓아주세요. 맞닿았죠? 노르발과 바늘을 내리고 미싱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었네요. 나중에 실력이 늘고 좀 더 높은 만족감의 빠른 작업을 원하신다면 깔끔한 오버록 미싱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엔 블라인드 노르발, R 노르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블라인드 노르발은 블라인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일명 단뜨기 노르발이라고도 해요. 천재질의 옷이나 바짓단을 수선할 때 사용된답니다.
오버록 스티치로 원단 가장자리를 망한 처리했을 때 일부러 오버록 느낌을 주지 않는 이상 외관상 보기는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 마감된 실을 감춰주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오버록 재봉한 천을 한번 사용해볼까요? 스티치 패턴을 선택해줄 건데요. 사다리꼴 모양의 스티치 패턴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10으로 해볼게요. R 노르발 나왔죠? 블라인드 노르발. 준비한 원단에 수선할 길이만큼 고정해서 이 단을 그대로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는데 오버록 노르발 이 면이 5mm는 보이게 다시 이렇게 단을 접습니다. 이 원단은 이 가이드에 맞춰서 원단 가장자리를 선을 맞춰줍니다. 이 바늘이 왼쪽에 박힐 때 이 가장자리 안쪽에 좀 박힐 수 있게끔 위치를 잘 조절해주는 거예요. 바늘이 이 왼쪽을 살짝 박으면서 이 가이드와 접힌 원단의 끝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재봉을 시작합니다. 땀이 정말 미세하게 바뀌죠? 이 접혀있는 이 가장자리에 바늘이 한 땀씩 박히는지 확인하며 재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안쪽 부분을 보면 땀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지만 겉감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제가 이 실 색깔을 완전히 이 원단색과 동일하게 맞춰주면 거의 티도 안 나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노르발을 사용할 때는 거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원단과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 단추를 달려면 단추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이 단추구멍을 만들어주는 단추구멍 노르발을 알아볼게요. 이 단추구멍 노르발은 말 그대로 구멍에 단추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노르발입니다. 단추구멍의 최대 길이는 약 28mm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단추 가이드판이 있는데요. 이걸 늘리고 줄여서 구멍의 크기를 정할 수 있죠. 사용자가 달고 싶은 이 단추를 여기 안에 끼워 넣으면 이 크기에 맞게 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초크나 수성펜을 사용하여 단추구멍의 위치를 길이와 십자로 나타내주세요. 시작점이 여기 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단추 가이드 판을 뽑고 그 안에 단추를 넣어주세요. 이 노르발을 미싱에 장착합니다. 여러 단추구멍 스티치 중 원하는 스티치를 선택해요. 저는 37번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 노르발 이 자동 실 끼우기 레버 뒤에 단추구멍 노르발 레버가 있어요. 자, 이 아이를 내리시면 위치가 이렇게 앞에 있지 않고 이 흰색 브래킷 뒤로 이게 탁탁 걸리도록 뒤에 위치시켜줍니다.
시작하는 위치를 이 단축구멍 노르발의 빨간 지점에 위치시키고 여기서 이 노르발을 내릴 때 노르발 앞쪽을 너무 누르지 않도록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밭액이 올바른 크기로 재봉되지 않습니다. 이 평평함을 유지시켜 주셔야 해요. 완성되었다면 실드캐를 사용해서 구멍을 만들어줄게요. 단축구멍 노르발의 경우 원단 뒤에 심지를 덧대서 작업해야 더 깔끔한 단축구멍을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심지를 덧대면 이 자수 같은 경우도 힘이 살고 단단한 형태감을 지니기 때문에 단축구멍을 표현할 땐 꼭 심지를 덧대고 재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구멍을 낼 때는 실드깨의 핀을 이렇게 안쪽에 넣고 서서히 뜯으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훨씬 깔끔하죠? 폭겹의 단축구멍과 심지를 덧댄 단축구멍은 퀄리티적인 부분도 차이가 큽니다. 자, 이번에는 단추다리 노르발입니다. M 노르발. 말 그대로 원단에 단추를 달기 쉽게 도와주는 노르발인데요. 이 노르발에는 요 파란색 고무가 달려있어요. 단추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반대쪽에는 갈고리가 있는데 이렇게 높이가 생겨서 단추를 더 잘 잡아준답니다. 스티치는 지그재그 스티치를 활용해서 단추를 달아주는데요. 먼저 이 단추를 재봉하는 동안 원단과 단추도 뒤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 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미싱 뒤에 있는 톱니 조절 레버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톱니가 올라와 있고요. 내려주세요. 톱니 레버는 기존마다 다른데 이런 레버가 없는 경우에는 미싱 구매시 함께 오는 톱니 덮개로 덮어주어야 해요. 브라더 전자미싱은 이 레버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내릴 수 있었고요. 지그재그 패턴 기본으로 갑니다. 0,4를 해볼게요.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지그재그 스티치의 딴 폭을 달아주고자 하는 단축구멍의 이 폭에 맞춰주어야 해요. 딴 폭에 너비를 재고 대략 4mm 되네요. 4mm 폭에 맞춰 이 딴 폭을 4로 바꿔줄게요. 4mm 폭이니까 4.0으로 바꿔주었어요. 자, 이제 원단을 원하는 위치에 단추를 놓고 노르발을 천천히 내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발판이나 재봉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홀리다이어를 이용해서 단축구멍 안에 바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4mm로 맞췄죠? 4로 했을 때 잘 맞아 떨어지네요. 한 번에 들어갔어요. 두세 번 이렇게 단추 위치를 지그재그 잡고 자 만약 이 단추 폭과 재봉 딴 폭을 맞추지 않고 작업을 들어간다면 바늘이 부러질 수 있겠죠? 다칠 수도 있고요. 미싱이 고장 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해요.
브라더 전자미싱은 이렇게 버튼 하나로 땀폭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땀폭 조절도 했다면 이제 미싱은 시작하면 됩니다. 잘 맞췄고 재봉을 이어서 해볼게요. 너무 적게 박으면 단추가 잘 떨어지고 너무 많이 박으면 단추가 뻑뻑해지니 외관상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절한 박음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략 한 10번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 딱 좋습니다. 깔끔하게 됐죠? 만약 원단에 두께가 있는 경우 단추가 원단을 강하게 압박하여 파묻히지 않기 위해 단추와 노루발 사이에 시침핀을 꽂고 실을 헐겁게 단 후 단추 아래 기둥 부분에 실을 감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퍼 노루발입니다. 지퍼를 달기 편리하게 도와주는 노루발인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홈이 파져 있어서 지퍼의 레일에 걸림이 없이 직선 재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퍼 이 가장자리에 레일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노루발이나 다른 노루발로 재봉하면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노루발을 사용할 때는 꼭 이 바늘을 중간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땀폭을 이동해주는 거예요. 바늘 잘 보세요. 제가 버튼을 누르니까 움직이죠. 가운데를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 바늘만 따로 보실게요. 이 바늘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움직이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 가운데 두고 지퍼 노루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루발을 장착 시 노루발 잡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지퍼 레일이 오른쪽에 있다면 지퍼 노루발에 오른쪽 핀에 노루발 잡이를 껴서 지나가고 반대로 지퍼 레일이 왼쪽에 있다면 노루발 잡이를 왼쪽에 껴서 사용합니다. 기본 노루발에서 지퍼 노루발로 교체해 준 후 원하는 방향에 노루발을 장착해 주세요. 이렇게 지퍼 노루발의 왼쪽 핀에 장착했기 때문에 지퍼 시접에 오른쪽을 재봉하게 됩니다. 지퍼 레일은 왼쪽을 지나가죠. 원단에 박으려는 지퍼를 위치해주고 핀으로 중간중간 고정해줍니다. 고정된 지퍼와 노루발을 원단 아래로 잘 내려주세요. 이때 지퍼에 노루발이 걸리지 않도록 잘 맞춰줍니다. 스티치의 종류는 가운데 재봉 스티치를 활용하여 달아줄 건데 그 전에 되돌아박기를 하여서 실이 풀리지 않게 해줄 거예요. 바늘의 위치가 노루발 왼쪽 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며 이렇게 한쪽이 완성되었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네, 깔끔하게 완성되었네요. 오늘 배운 곡선바퀴와 상황별 노루발 사용법은 어떠셨나요? 까먹지 않도록 꼭 복습해 주시고,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